이번에는 여자친구한테 좀 더 감동있는 선물 주고 싶은데 특별한 거 없나? 오, 이거 괜찮은데? 복돌이를 한번 만들어줄까? 아, 뜨개질은커녕 만드는 건 아예 할 줄도 모르는데 일단 한번 물어봐야겠다. 선생님, 제가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뜰 수 있는 목도리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 네, 그럼 먼저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실무만 좀 골라볼까요? 제가 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 밝은 색으로만 준비를 하셨네요. 여자친구가 밝은 색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몇 가지 색으로 준비했어요. 네. 아, 지금 고르실 실 중에서 보시면요, 지금 이 실은 면사 종류예요. 그래서 여름용 실이기 때문에 겨울용 실로는 적합하지 않겠고요. 지금 요 세 가지 실이 울하고 아크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용 실이 맞는데, 초보자가 목도리를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굵은 실로 선택을 해야 목도리도 빨리 뜰 수 있고 또 실도 잘 보여서 쉽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 실로는요, 4볼 정도면 목도리가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정도 굵기 실은 한 7mm 정도 바늘이면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실을 뽑았을 건데요, 겉에서 실을 뽑지 마시고요, 안쪽에서 실을 뽑아주세요. 안쪽에서 뽑는데 찾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잘 빼서 뽑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뜨고자 하는 목도리 폭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남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는 한 20cm 정도 되니까 60에서 80cm 정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살짝 접어서 고리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요? 네, 좀 더 길게 남겨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오른손으로 실을 잡고요, 왼손으로 손등이 보이게 검지와 엄지를 넣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살짝 돌려서 밑에 실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코를 잡을 수 있는 손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7mm 바늘로 이용을 해서요, 엄지 부분에 고리와 검지 부분에 고리가 있는데요, 엄지 부분 이렇게 바늘을 밑에서 위로 넣어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검지에 있는 실을 가지고 와서 바늘이 들어갔던 그 곳으로 구멍으로 다시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요? 예. 그런 다음에 실을 쭉 잡아당겨주시면, 예, 바늘에 고리 하나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 코라고 해요. 코가 너무 크니까 밑에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조여주세요. 그래서 한 코가 완성이 됐고요. 한 25코까지 만들어 볼게요. 다시 잡으면 짧은 실, 아까 전에 60cm 남겨놨잖아요. 그 실이, 짧은 실이 엄지에 걸리셔야 돼요. 엄지에 걸렸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짧은 실이 엄지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엄지 구멍에서 검지 실을, 예,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요. 엄지 구멍에서 검지 실에서 통과. 예. 그런 다음에 엄지만 빼고 그 실을 쭉 잡아당겨주시면 왼손은 다시 코를 잡을 수 있는 손 위치가 되겠고요, 바늘에는 한 코가 더 걸리게 됐어요. 그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냥 하나를 풀어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풀어주시고요. 다시 떠주세요. 이렇게? 예, 맞죠? 풀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엄지 구멍에서 이렇게 해서 검지실 가지고 통과. 예, 엄지만 빼서,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해서 한 25코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코를 다 잡아보았고요. 이제 이렇게 살짝 반쪽으로 돌리셔서요, 이제 뜨기 직접 시작할 건데요, 겉뜨기를 이용해서 목도리를 떠볼 거예요. 근데 겉뜨기만 되어 있는 조직을 갓터뜨기라고 해요. 먼저 겉뜨기를 하실 때는요, 실이 겉쪽에, 안쪽 겉쪽이라고 할 때요, 실도 겉쪽으로 놓고요, 바늘도 첫 번째 코에 겉으로, 안에서 겉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바늘이 교차되게 넣어주세요. 예. 자, 그런 다음에 길쭉한 긴 실, 뭉치에서 나오는 실로요. 예. 바깥에서 안으로 오른쪽 바늘에다가 걸어주세요.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주세요. 예. 예. 자, 그런 다음에 그 돌린 실을요. 이렇게 걸려진 실을 첫 번째 코에다 넣었던 그 구멍 사이로 다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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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코는 그냥 바깥으로 밀어서 버려주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한 코가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코에다 바늘을 넣고 뒤에서 실을 돌려주고 예, 이 실을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이거는요? 이거. 예. 두 개 다 잡아당겨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고 다시 할게요. 예.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돌리고 넣고 빼고 어이구. 예. 실을 갖다가 안으로 딱 끝까지 넣어주세요. 실을 빼고 빼면서 왼쪽에 있는 코 한 코는 바깥으로 밀어주세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뒤에서 실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돌린 실을 빼주고 이쪽에 있는 바늘은 코는 하나 빼서 버려주고 예. 이렇게 해서 겉뜨기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많이 어렵지 않네요. 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 쌤, 코 빠졌어요. 자, 이럴 때는요. 간단하게 코바늘로 코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코바늘로 위에 이렇게 빠진 실을요. 앞에서 이렇게 걸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터뜨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데요. 만약에 메리아스 뜨기였을 때는 앞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코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부분하고 지금 모양이 다른데 가터뜨기 때문에 뒤쪽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끌어올리셔서 바늘에 그대로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겉뜨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늘어났지? 선생님, 이거 너무 늘어난 것 같은데, 구멍도 나고. 아, 그러네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25코를 잡아봤잖아요. 예. 지금 한 몇 코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25코보다 많은데요? 네, 코가 초보자들은 코를 많이 늘려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늘려놓는 경우를 보면 겉뜨기를 할 때 보면 실을 겉쪽에다 넣고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떠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를 않고 실을 앞쪽에 놓은 상태에서 겉뜨기를 넣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저는 한 코를 떴는데 바늘에 보면 두 코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항상 겉뜨기는 실 겉쪽에다 두고 겉뜨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가 늘어난 경우는 아까처럼 그렇게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풀고 다시 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깝지만 풀을게요. 예. 자, 이렇게 잘못된 부분까지 그냥 다 과감하게 풀어주시고요. 바늘에다가 다시 코를 넣을 건데요. 코를 넣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코를 다시 주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다 뜨셨으면요. 네. 이제 위에 남아있는 코를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정리하는 법을 코 마무리법이라고 하고요. 코 마무리법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먼저 뜨던 방법대로 겉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오른쪽 바늘에 코가 두 개가 떠져 있으면요. 그 뒤쪽에 있는 바늘을 앞쪽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바늘을 뒤쪽 코에다 넣어서요. 이렇게 앞쪽 코를 덮어 씌워서 코막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코가 막음이 되었고요. 또 한 코가 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 코 더 뜨고요. 또 두 코가 됐을 때 뒤에 있는 코 들어서 앞에 있는 코 덮어 씌우기. 그래서 이 방법을 덮어 씌워 코막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저기 쉬운 방법이니까 이 방법대로 코막음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선생님 하나 남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마무리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개 남았으면요, 코를 쭉 빼주시고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보시면 위에 코막음이 다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남은 실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코바늘이나 돗바늘로 이용해서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 보이게 몇 번 숨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요 실 끊어주시면요 목도리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아, 드디어 끝난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진짜 좋아하겠네요.